안녕하세요. 힙토리예요. 오늘은 H&M의 따끈따끈한 봄 여름 신상들로 다양한 데일리 룩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번 영상은 H&M 쇼룸에 방문해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촬영을 했고요. 다양한 제품들 중에 눈에 띈 아이템 위주로 착장을 해봤어요. 그러면 발빠르게 같이 H&M 신상들 살펴볼게요. 첫 번째 룩은 편한, 그렇지만 스타일리시한 트레이닝 쇼츠 세트를 착용했어요. 저는 요즘 작업실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활동하는데 편한 옷, 근데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아니면 잠깐 카페에 들를 때에도 너무 민망한 그런 편하기만 한 옷이 아닌 그래도 좀 뭔가 쿨하고 약간은 스타일리시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런 쇼츠 트레이닝을 눈여겨보고 있어서 이 제품이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아이템이었어요. 컬러감은 적당한 오트밀 정도의 컬러이고, 그리고 상의 디자인을 보시면 약간 크랍된 기장, 그리고 소매 라인도 너무 캐주얼하지 않아서 그냥 뭐 편하게 집 앞을 외출할 때에도 아니면 뭐 굳이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을 때에도 그냥 잘 입을 수 있는 편한, 그렇지만 스타일리시함도 챙길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상의는 좀 많이 크랍된 기장이어서 움직이다 보면은 배가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날이 조금 더 따뜻해지면 뭐 편안한 플립플랍 슬리퍼 등과 매치하거나, 요즘은 스니커즈와 매치해서 활동하는데 무척 편하지만 그래도 봤을 때 너무 편해 보이지 않는 그런 룩을 완성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다음 착장도 트레이닝 슈츠 셋업 아이템을 착용했어요. 바로 직전 착장과 거의 유사하죠? 근데 이 아이템은 상의 기장이 조금 더 길고 핏도 전체적으로 더 여유있게 나왔고요. 그리고 허리 벨트와 상의 후드 스트링이 코드 스트링처럼 좀 두께감이 있는 밧줄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지만 또 반대로 약간 부담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의는 아무리 깊은 스타일이라 안에 탑을 입은 후 착용을 해야 하고, 이 트레이닝 세트도 너무 막 입은 추리닝 느낌이 아닌 잠깐 몰이나 마트를 갈 때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활동하는데 정말 편한데 너무 집에서 입는 옷 같지 않은 아이템, 뭐 조거 팬츠나 편한 니트 팬츠는 이미 가지고 있어서 뭔가 새로운 다른 아이템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런 쇼츠 트레이닝 아이템을 한 번쯤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룩은 오버롤 스타일의 캐주얼한 무드의 코튼 원피스를 착용했어요. 소재는 화이트 진처럼 약간 투박하고 두께감 있는 캐주얼한 소재여서 밝은 컬러 원피스를 입을 때 되게 조심조심하게 입게 되는데, 이 아이템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덜 신경 쓰고 입을 수 있는, 그리고 편안한 룩을 완성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런 소매가 없는 원피스는 안에 어떤 이너탑을 입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코디가 가능하다고 여러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원피스 역시 안에 뭐 긴팔 티셔츠, 뭐 반팔 티셔츠, 혹은 니트, 또 더워지는 여름에는 뭐 민소매 나시 등을 입으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원피스의 밑단 라인, 그리고 가슴 라인 끝부분은 약간 둥글려지면서 이런 디테일의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주머니도 있어서 실용성을 갖춘 제품이에요. 다음 착장 아이템도 몸을 조이는 불편함 없이 편한 착용감을 가지는, 그렇지만 신경 쓴 자리에도 잘 어울리는 니트 스커트 셋업 제품이에요. 일단 소재 퀄리티도 만져봤을 때 괜찮았고, 또 제가 워낙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라 개인 취향도 있겠지만 입었을 때 핏도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지금 뮤리를 신었지만 편안한 스니커즈를 신어주면 분위기 있는 꾸안꾸 룩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의탑 제품에 넥라인에서 소매로 떨어지는 우아하고 그리고 실루엣을 커버해주는 라인도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스커트는 니트 소재라서 조임 없이 편하고 살짝 플레어지는 라인이 날씬해 보여요. 또 상하의가 분리된 제품이기 때문에 상의 따로 하의 따로 다른 아이템들과 매치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블랙 원피스를 입어봤어요. 이 원피스도 제가 좋아하는 기장감, 그리고 핏이어서 눈에 들어온 제품인데요. 시원한 소재의 블랙 컬러 슬리브리스 원피스예요. 하나만 입어도 충분히 포인트가 되는 디테일들,
옆선에 이런 언밸런스로 셔링 디테일이 잡혀 있고, 저는 이 옷의 옆선에 스트링을 조이면 한쪽 밑단이 올라가고 그리고 풀면 밑단이 내려오면서 투웨이 연출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언밸런스 밑단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입어본 제품은 샘플이어서 메인으로 나오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수정되었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이대로도 충분히 예뻤어요. 딱 봤을 때 딱 붙는 스타일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몸판 핏이 비교적 여유가 있었고, 이 제품도 안에 티셔츠나 니트 탑 등을 레이어링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단품으로 입을 때 가장 예쁜 제품 같아요. 다음도 원피스를 착용했어요. 이 원피스는 뭔가 여행을 가야 할 것 같은 리조트룩 느낌의 블랙 원피스예요. 소재는 움직임에 따라서 차르륵 흐르는 소재이고요. 샘플이어서 정확한 소재 성분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레이온과 코튼이 혼방된 느낌의 소재 같았고요. 그래서 움직임에 따라서 소재가 좀 잘 흔들리고 그리고 또 안감이 없고 몸에 핏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길 가다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계단 오를 때 좀 주의해야 할 스타일이에요. 소재가 비교적 가볍고 허리도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활동하는 데 편하고 그렇지만 스타일리시하고요. 날이 조금 더 따뜻해지면 블랙 스트랩 샌들과 신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다음 룩도 리조트 룩 느낌의 무척 긴 맥시 기장의 원피스예요. 제가 워낙 긴 기장을 좋아해서 눈에 들어온 아이템인데요. 컬러도 소재도 그리고 디자인도 모두 마음에 들었어요. 앞넥에서 나오는 스트링을 당겨주고 아니면 풀어줌에 따라서 오프숄더로도 연출이 가능하고요. 이 원피스 소재도 움직임에 따라서 좀 차르륵 흔들리는 소재이고요. 보시다시피 기장도 무척 길고 온몸을 다 가리는 디자인이고 그리고 소매도 여유있는 실루엣이지만 소재가 차르륵 거리고 그리고 컬러도 엷은 옐로우 컬러라서 여리여리한 무드를 줘요. 이 제품은 키가 170cm인 저에게도 완전 맥시 기장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안감이 없고 비침이 있는 소재이니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블랙 컬러 버뮤다 팬츠에 크롭 슬리브리스 탑 그리고 그 위에 기장도 길고 그리고 약간 핏도 오버핏인 화이트 자켓을 걸쳤어요. 제가 키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골격에 있는 편이어서 그런지 저는 오늘 입은 착장 중에서 이 착장이 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크롭으로 된 탑을 입기 어렵다면 이런 크롭 기장이 아닌 그냥 기본 탑을 입고 이런 식으로 버뮤다 팬츠와 자켓을 걸쳐도 쿨한 느낌이 나면서 깔끔하고 그리고 심플한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다음은 팬츠만 데님 버뮤다 팬츠로 바꿔 입었는데요. 이 버뮤다 팬츠는 보는 것보다 착용했을 때 핏이 훨씬 더 예뻤고 SS 시즌에 뭐 부담 없이 티셔츠에나 뭐 셔츠 등 하의로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 착장 팬츠보다 이 데님 팬츠 기장이 조금 더 짧은데 이렇게 긴 자켓과 매치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 착장과 자켓 팬츠의 비율보다 이 데님 팬츠와 자켓의 비율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자켓은 키가 큰 저에게도 많이 긴 스타일이었으니 이 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룩은 플라워 패턴 원피스를 착용해 봤어요. H&M 쇼룸 한쪽 면에는 이렇게 플라워 패턴의 뭐 원피스와 그리고 아이템들이 가득 찬 걸 볼 수 있었는데요. 플라워 패턴 자체가 너무 예쁘고 그리고 아이템들 디자인도 다 마음에 들어서 전부 착용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릴까 했는데 근데 아직 입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아서 나중에 한 번 더 원피스만 따로 기회가 된다면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플라워 패턴 원피스 중 요즘 입기에 가장 괜찮은 아이템 하나를 골라서 입어봤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소매가 없는 원피스는 이너를 바꿔 입어주면 다양하게 스타일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원피스도 뭐 이너를 반팔 티셔츠를 입거나 아니면 날이 더 더워지면 나시 티셔츠를 입어주고 해서 다양하고 또 노출 부담 적은 스타일링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꽤 많이 쌀쌀하죠? 이럴 때 건강을 더 잘 챙겨야 되니 옷 잘 챙겨 입고 다니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채널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